날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라던가. 아, 웨이스 쪽으로? 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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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리! 순간 스파이스 TV인 줄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즌2가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시즌2의 단독 MC가 이제 저라는 살짝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이 계급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닌가? 뭐 시즌1은 보셨나요? 시즌1 때 이제 정준하 선배님께서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참고만 했습니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제작진분들과 소통을, 광고주분들과 소통을, 그래서 각오는 소통이다. 소통과 그리고 단합이라고. 오늘 같이 이렇게. 아, 저와 단합을 하실 분이. 한번 맞이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불러주세요. 단합맨! 단합님! 303! 305! 685! 야! 오, 나 지금 성수역에서 런지로 여기까지 왔어. 와우! 야, 왔어, 뭐라? 안녕하세요. 아, 미국에서 온 프로페셔널 바디빌더 스티브 리입니다. Sit up! Oh. Sit up! You know Manzi Health? Manzi Health? Yes. 저 그거 모델이었어요, 모델. 너 모델이었어? 네, 모델이었어요. 나 올림피아 모델이었어. Oh, really? Sh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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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처음 보지 이런 거. 100% 프로틴이야, 이게. Yes. 근데 반팔 새 거 잘랐나 봐요. 먼지 꼈네, 겨드랑이. 야, yeah, 이거 먼지야? 네, 이거 검은 거 먼지. Oh my god. 야, 이거 잠깐만. 매니저 어디 있어? Yeah, yeah, sit down. 저희가 오늘 스티브리와 함께 전단지를 그려야 된대, 전단지. 전단지가 뭐야? 몰라, 난 미국 사람이에요. 난 몰라요.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스티브 리와 함께 하는 오늘의 브랜드 뭐예요, 근데? 뭐야? 응? 아우 씨. 오케이,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나 매너 있어. 먼저. 아, 저 먼저? 예. 오케이. 응? 뭐야? 스킨스가 약간 조금 데인저한데요, 약간. 데인저하다고? 예. 스티 필링 한번 해봐요. 네, 해볼게. 아우 씨, 이게 뭐야? 한번 주물러 보세요. 아! 살아있네. 누가 여기다가 개구리 넣어놨어. 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치킨 인형? 꺼내봐도 돼? 오! I love chicken! Yeah. I love chicken! 닭과 관련된 브랜드인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인지 너무 궁금해요, 스티브. Yeah, yeah. 광고주분 지금 오 계신가요? 광고주분 아마 오세요! 오! 너무 좋아! 우와. 여기 헤븐이야! 헬도라도야, 여기! 이 브랜드가 어디예요, 여기는? 국가대표 닭가슴살. 네.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네, 이 소스풍닭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소스풍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이 전단지를 좀 드로잉 해볼 거잖아요. 그 안에 꼭 담겼으면 하는 내용이나 뭐 문구 이런 거. 저희가 국가대표 닭가슴살이잖아요. 아, 국대. 국대라는 것들을 좀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국뽕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예, 국뽕. 한번. 국뽕 네. 좋습니다. 국뽕이 뭐야? 마약 아니야? 아, 마약은 아니고 코리아 프라이드. 아, 코리아 프라이드라고? 네, 코리아 프라이드. 아, 깜짝 놀랐네. 뽕인 줄 알고. 아, 노뽕, 노뽕. 일단 근데 저희도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한번 먹어봐야죠.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요? 와! 오 마이 갓! 여기 헤븐이야! 홀리 갱! 갱! 뭐야 이거? 나 오늘 생일이야? 우리 한번 잡숴볼까요, 스티브?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러면 이거 먹어볼게. 아, 참깨냉장. 저는 약간 요 친구? 이 친구 네임스가 뭐죠? 한번 드셔보셔야 할 것 같아. 아, 먹어봐야지. 가보자고? 오케이, 3, 2, 1. 오 마이 갓! 아니 왜 닭가슴살이 녹죠, 입에서? 매콤한데요, 엄청? 불닭이에요? 이것도 약간 매콤해. 참깨된장. 칼칼. 와, 이거 하얀 건 뭐지? 아, 갈릭 마요. 갈릭 마요? 오 마이 갓. How do you feel? 갈릭이 장난이 아니네. 그 의성 톨게이트, 의성 아저씨 빠져나갈 때. 딱 그 느낌이야. 의성, 미스터 의성이야, 진짜. 미스터 의성, 예. 오 마이 갓. 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명륜? 명륜. 조현 나오는 거잖아. 네, 맞아요. 마이 갈비 시스터. 아, 네. 갈비 시스터. 네. 아. Why? 누가 여기다 불질렀어? How you feel? 이거 닭가슴살 아니잖아. 아, 지금 여기 냉면 하나만 줘봐. 아, 진짜. 마지막. 와, 아직도 하나가 남았어?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거는 저기 멕시칸 칠리야. 아, 멕시칸 칠리. 토마토 살사. Sorry. 이 토마토 살사 해보자. Sí. Hola. Hola. Hola, que está muy bien. 이게 닭가슴살 맞아, 진짜로? 진짜 실키해, 진짜. 확실히 너무 부드럽고 대체적으로 아임닭들이 MBTI가 ENFP였던 친구들 같아요. 재기발랄 활동가, you know? 어떻게 알아? 아, 딱 먹어보면 알아요. 너 엑소시스트야? 아, 그럼요. 이게 무서워. 이제 저희가 스티브 이제 다 테스트를 봤으니까 yeah.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전단지 제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야, yeah. Let's get it. Let's
야. 와,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애플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저 갤럭시여서 좀 어렵긴 한데. 어. 저 약간 갤럭시여 가지고. 너 똑똑하다. 네. 원래 애플은 광고 안 하거든. 안 주거든요. 갤럭시만 하거든. 오늘 갤럭시. 야, 잠깐만 네. 나 이거 풀게. 이게 내가 봤을 때 치킨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치킨이 약간 버디빌더였으면 좋겠어. 아, 버디빌더. 어, 몸 좋은. 그럼 약간 포징이 중요할 텐데. 아, 무조건 포징이 돼. 너 맨디에서 했다고 해 봐. 네, 나 알려줄게. 일단은 닭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해보자.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야. 그리고 다리는 올려서 비복근 보여. 다리 올려서, 아, 비복근. 어, 하지정맥류 느낌. 하지정맥류 느낌으로. 그냥 복근은. 네? 복근? 그냥 복근. 복근은 사실 나 지금 비시즌이거든. 너는 봐봐. 어, 안 될 것 같은데? 상복근은 괜찮을 것 같아. 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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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랬어, 내가. 나 지금 비시즌이거든. 네. 그럼 약간 닭은 결론, 요런 식으로 나는 거? 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야, 고기도 좀 하늘? 야,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닭을 한번 그려볼게. 네, 네. 약간 약간 이런 느낌. 비상닭. 대흉근 크게 그릴 거야. 와우. 아놀드 셜제네 것처럼. 오. 예스. 스티브, 컨슈머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멘트 같은 게. 멘트? 그냥 멘트. 아. 이거 있어요. 색도시. 아, 나 잠깐만, 색도시발이 뭐야? 나 이런 찾아서 몰라. 아, 나 섹시 도발. 섹시 도발이야? 섹시 도발. 야, 이거 골든 차이드 아닌데? 골든 아로트인데? 아, 야, 어덜트죠, 어덜트. 예. 그러면은 이 닭이 소스에서 나가는 걸로 하자. 아, 소스에서? 그럼 여기 소스 수영장 만들까? 여기 토마토 살사 있고. 토마토 살사 있고. 너 도와줘. 오케이, 근데. 오케이. 오, 예! 예, 이거 델리븐 피카소네. 그 국가대표, 그 멘트도 써주자. 예, 약간 강낭콩채로 갈게요. 네? 국가대표. 닭가슴살. 아임닭. 아임닭. 너 철자 틀렸어. 어디? 리을겨 아니야, 기억 리을이야. 그거였어요? 요거죠? 요거죠? 예, 맞아. 이거야. 국가대표 태극기 그리자. 너가 그래, 난 미국 사람이야. 아, 그래요? 난 미국 사람이에요, 난 몰라요. You know? 이거 태극기 잘못 그리면은 욕 오지게 먹어요. 그치? 예? Yeah? 그치? 자, 네모 내가 그려줄게. 오케이. 네모. 자, 여기 중요한 거 건곤감리. 반대쪽은 내가 그릴게. 오케이. 야, 봤지, 이거. 야. Yeah. 오케이, 어! 아, 내가 진짜 성조기면 금방 그리는데. 성조기 스타 몇 개 있어요, 여기? 그건 카운팅 해봐야 돼. 아, 카운팅 비율랑. 카운팅 스타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려볼게, 동그라미. Yeah. 아래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예. 위에 태양 그려가지고. 위에 태양. 와우! 와우! 잘했다, 잘했어. 뱀.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시식평 때 말했었던 거 있잖아요, 스티브. ENFP로. 저 그 캐릭터 잘 그릴 수 있거든요. MBTI 검사하면 이런 친구들 오케이, 다 오케이, 나온다고요, 이런 친구들. 이게 완성하신 건가요? Yes. Yes, 했어요. 발표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PT 할 때는 가장 쉬운 게 예술병 걸린 척 하면 돼. 그러니까 예술 척하고 현대미술이라고 자꾸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오케이. 아티스트 준, 장준 됐어? 가자. Yes, get it. 아까 우리 그 짠 거 뭐예요? Yes, good.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혹시 미술을 아시나요? 여기 혹시 미대생 있어요? 미대생? 있어요? 미대생 일체 없어요? 아, 그럼 좀 대화하기 좀 힘든데. 그러면 저... 아, 장준! 미안해. 장준이 아티스트 있어가지고 돌발 행동들 많이 하니까 혹시 양해 부탁해요. 우리 광고주 분들께서 원하셨었던 거는 일단은 다 제가 추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스. 네. 광고주가 원했던 국가대표 닭가슴살. 태극기 그렸어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 미스터 장준이 손글씨에 그린 거예요. 국가대표 닭가슴살 I am duck. 네. 가운데 이미 치킨 같은 경우는 우리 스티브가 어디 출신인지는 아시죠? Yeah. 네, 스티브가 거기서 보고 자란. 여기 보세요. 이 식스팩이나 대흉근, 삼각근 여기 다 완전히 넣은 몸짱닭. 네. 근데 몸짱닭이 어디서 왔어? 여기서 갑자기 소스 통해서 나온 거야. 여기다 서비스도 몇 개 넣었어. MZ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딱 BTI로 이 캐릭터를 만든 거야. 네. NFP가 뭐야? You know Jackie Baller? 야.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트워크 전송 속도도 낮듯이 우리가 닭가슴살에 관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다. 딱 BTI로 MZ 세대를 잡겠다. Genius야, genius. 끝났어. Yeah. 궁금한 게 그러니까 주인공 닭 베이에 약간 색깔이 다른 소스를 묻혀주시면 어떨까? 그것만 알아줘. 2022 올해 컬러야 이게. 야, yeah, 비비드 FW. 원한다면은 아니, 위치를 네. 조금 날개 쪽으로 해서 흘러내리는. 아, 치킨 위스 쪽으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이 갓. 어, 쏘리. 순간 스파이시 튀긴 줄 알았어. 오 마이 갓. 거우든 아로프인데? 또 뭐 딴 거 있어? 닭. 닭? 이게 뭐야?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여기에? 지금 스펠링에 대가 있는 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닭가슴살에 있는 닭과 다른 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 이거 틀렸네. 틀렸네. 아 쏘리. 아, 나 미안해. 아니야. Sorry. 닭가슴살 아임닭은 사실 이제 저희의 브랜드명 같은 거기 때문에. 아 이게 틀린 거야? 밑에 소스퐁 닭. 오케이. So next. 아 저는 아까 이장윤님이 말씀해주신 멘트가 그 섹시 도발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섹시 도발이 아니라 소스 도발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스갯어 저. 아 열받아서 못하겠어요. 오늘 준비해왔냐 어젯밤부터. 소스 도발 Let's go. 소스 도발 Let's get it. 투하시다 진짜 완전 이거. 내분에서 살짝. 네. 이걸 써서 매출을 낼 수 있겠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되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홍색 텍스트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저 소스 도발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아 저 그냥 잘라서. 아 잠깐 먼저 그 얘기 까먹은 것 같아. 네 분 다 인상이 너무 좋아. 맞아요. 근데 인상 좋다는 말 많이 듣죠. 잘 풀릴 것 같아 올해부터. 사이에서 많이 들었다는 멘트 같은데. 아 노노노노노노. 아임닭은 두 분이 그려주신 전단지를 채택하겠습니다. 야! 야! We did it! 야! 자 근데 우리 아임닭 임재원 여러분 이 전단지와 걸맞는 행사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스퐁닭을 공식물보다 싸게 한 개에 1,900원에 그럼 다섯 개 1,900 하면 얼마야? 9,500원. 만 원이 안 되죠.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써드릴까요? 오, 네. 근데 이제 꿀제품만 또 만나보시는 것보다는 저희 다른 제품들을 쭉 같이 판매를 하되 최대 50% 할인. 와 화끈하다 아임다. 많이 사시는 분에게는 금액대에 따라 사은품이 12단 자전거 이런 거 7만원 이상. 7만원도 있어? 구매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한정으로 제작한 보냉백을. 보냉백이 보냉백? 보냉백이에요. 보냉백 몰라요? 벤토 가방이요. 아 벤토 가방!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저 오늘 스티브가 이렇게 처음으로 계약 체결에 성공을 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말로만 이렇게 구두 계약으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확실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뒤가 딴 말 하니까. 자 보면은 같이 깍지 끼시고. 깍지 이런 거 해야 저기 부하 직원 좋아해. 맞아요. 빨리 날 떼서. 아, 진짜. 아, 한쪽만 앞으로 앞으로. One, two, three, smile.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광고 천재 신드롬 전용 쿠폰 이벤트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티몬에 신규 가입을 하시면 광고 천재 신드롬 전용 쿠폰을 자동 발급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